성경 씨 저희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바이블TV의 이성경입니다. 저희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바이블TV가 원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좀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주인공 자리 뺏기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셨던 주인공, 제가 먹여 살렸죠, 아이고. 거기 그 대표주 이런 거 이름에 저 이름도 넣어주셔야 돼요. 아이콘 TV. 아이콘. 어? 본 것 같아요, 저 유튜브. 거짓말하지 진짜 마세요. 진짜 봤어요, 진짜. 허버 밴드 나오는데. 아, 맞아. 핫한데 요즘. 핫해. 핫하신 분들만 나오는. 안녕하세요. 밴드 혁우요. 밴드 혁우요? 혁우 밴드는 혁이의 밴드 같잖아요. 이상해요. 제가 아는 제일 인기 많은 형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아이콘. 아, 야. 뭐 틈 만나면 뭐 아이콘 팀이지. 뭐 너 아이콘 팀. 아, 여기다. 패기는 그냥 나우. 세션을 즐기는 모습도 좋고 음악을 또 진지하게 하는 모습도 굉장히 멋진 것 같고. 뭐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생긴 것과 다르게 하세요. 저희 꿈이 코미디언으로서 최초로 YG에 들어가는 게 꿈이어서 이걸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는 YG 엔터테인먼트의 2층 녹음실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곡들이 녹음됐지. 형, 이거 혹시 YG 아이콘 TV라고 착각하고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지금 생각나는 가사나 이런 거 있어요? The Icon TV. 야,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난 아이콘 택하네. 8년째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그냥 나 좋아하는 거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었고 이유였던 것 같아요. 다른 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나와서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고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랑 재밌게 일하면서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랩을 하게 된 계기가 그냥 하면 좋은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무대 서는 게 재밌고 랩하는 게 재밌고 제 목표가 그거예요. 제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분이 생기는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좋아해서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재밌게 봐줬으면 했을 뿐인데 팬이라고 하고 좋아해주니까 더 오래 하고 싶어요. You see all the drawings and paintings are made with a pen and a brush, very simple. And you can create a whole world just from one brush. So that's what I want them to feel. I want them to feel they can invent their own world. 댄서들이 배고픈 직업이다. 사실 속상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하면 충분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무작정 시작했던 메이크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고 저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믿기지가 않아요. 남산 이렇게 경치 좋고 위치 좋은 곳에 제가 자리 잡아서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게 된 거 행복한 いつもなんか作業しながら音楽聴いたりイメージしながらアイコンっていろんな人を取材してると聞いたのでそういうのにインスパイアされたよ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모르디가 된 것 같아요. 연구에 욕심은 있어요. 1년인가? 그쵸.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죽어도 영원히 안 죽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좀 성공한 것 같고 막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기는 하지만 막 10년은 잘 해야지 그래도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미나상 와이마 아이콘 TV 아이콘 TV 아이콘 TV를 아이콘 TV를 아이콘 TV요 아이콘 TV를 아이콘 TV를 아이콘 TV를 아이콘 TV를 아이콘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아이콘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촬영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